버스를 지금 만나보시죠. 시원한 액션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네, 더 레드 레전드는 은퇴한 요원들이 다시 뭉쳐 사회 악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화려한 액션과 함께 개그 코드까지 겸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장 위험한 암살자가 되어 있고 어떤 연유로 다시 브루스 윌슨을 쫓게 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네,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한 촬영, 영화 씨 어땠나요? 여기 나오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너무나 좋아하던 배우들이고 존경하던 배우들인데 엄청난 그런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저는 찍는 내내 약간 너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꿈꾸는 기분이라. 이 영화의 포인트는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액션씬. 하지만 액션 연기보다 더 힘든 점 무엇이었을까요? 브루스 윌리스랑 세 번 정도 굉장히 큰 이제 그 액션씬이 있는데 근데 항상 거기서 잠깐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때? 여기서 상황들을 다 찍 바꿔놓으세요. 그래요? 열흘 정도 다 외웠던 저는 짧은 시간에 새롭게 다 바꿔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외워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매번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힘든 시간만큼 우정은 더 돈독해졌다는데요. We'll be happy to congratulate him.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진짜 친해 보이시죠? 네, 친구가 같이 와요. August 10th, great. It's a good month to get married.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결과 아시아 배우 최초 헐리우드의 발자취를 남긴 자랑스러운 스타 이병헌 씨. 데뷔처럼 말하면 아직까지 전 신인이고 작품을 선택하고 제가 그럴 수 있는 나를 가기 위한 지금도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배우 연기 인생 22년의 이병헌 씨 영화 곧 다가올 결혼까지 앞으로도 기쁜 소식과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병헌 씨 자세히 보니까요 정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몸도 멋있고 제가 보니까요 예, 저 좀 닮은 것 같잖아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조충현 씨? 짝꿍, 우리 이러기 있기 없기, 응? 그게 안 그러고 그랬잖아요. 있기 없기? 없기! 없기. 그래요, 우리 내일 만나요. 네, 지금은 연예시대. 자, 이번에는 현장 박치기입니다. 오늘은요, 특급 호텔 주방으로 가봤는데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현장 박치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셰프! 호텔 조리사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호텔을 찾아왔는데요. 평소에 자주 먹던 닭구이도 오늘은 왠지 색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입과 눈이 행복해지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들. 12번의 솔로인 미디엄, 램 미디엄.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숙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상 그 이상의 맛을 창조해내야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나눠져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저쪽은 저쪽에는 이제 파스타하고요, 이쪽에는 구이라고 앞에 담아주시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분업화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급할 때일수록 필요한 건 뭐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함. 분업을 해야 이것이 주문이 밀려와도 실수가 없는 그들의 비법 아닐까요? 이야, 드디어 손님들에게 맛보일 음식이 완성됐는데요. 모양도 예뻐요. 완성된 음식은 곧바로 홀로 이동됩니다. 손님들 역시 기대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닭다리는 뜯어야 제맛이죠. 뭘 좀 아셔. 너무 맛있어요. 입에 살살 녹아요. 야, 정말 참 예술이네. 음식이. 대표님 드셔보셔야 돼요. 많은 손님들이 만족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조리사들은 매일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 무사히? 컴플레인 없이 만족하고 갈 수 있게끔 까다로운 손님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멋집니다. 다음날 다시 찾은 호텔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이지만 호텔 주방은 오늘도 이른 아침 하루를 엽니다. 그 시작은 매일 세탁해서 나오는 조리복과 앞치마를 입는 것이죠. 아침에 조식 뷔페를 합니다. 조식 뷔페에 대한 전체적인 메뉴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철저한 분업이 필수. 조리사들은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얼른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